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월 8일 수요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선택을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힘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차차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반드시도 나왔는데요,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코스피 1.11%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3.39%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상당히 수반되면서 엄청 큰 음봉이 지금 코스닥은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도 코스닥 사는 개인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외국인은 2600 사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닥터K가 어저께 SK 하이닉스 사라 그랬습니다. 자, 아침에 카톡, 그리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저께 카톡 보낸 것까지, 그죠? 이거 보시면, 자, 어저께 여기 보이십니까? 94,200원에 사. 돈 있는 거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사 했거든. 오늘 5% 이상 갔습니다.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심한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죠? 이 빠지는 거 이거 그냥 가만 냅뒀겠습니까? 5%부터 차익 실현, 내가 다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하루 만에 5% 먹었으면 됐지. 그죠? 삼성전자도 끊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죠? 왜? 시장이 밑으로 더 처질 것 같거든요. 욕심 따위 안 부리고 매수 그리고 위에서 끊어먹고 나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 보일 거라는 주도주, 가는 놈만 갈 거다 하는 전략 제시했는데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자, 카카오도 전일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적당하게, 그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추가 매수였습니다. 182,000원에. 자, 왜? 20일 지지권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어요. 네이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만 가지고 있고요. 뭐 늘어난 거 보이죠? 뭘 배팅했다? 인버스를 배팅했습니다. 인버스. 자, 인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펀드거든요. ETF라고. 그죠? 코스닥을 사실 3% 이상 빠졌는데 인버스 때리는 게 조금 추격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 인버스 때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코스닥을 누가 샀다? 이거 보십시오. 개인이 주구장창 사가지고, 그죠? 한 7천억 가까이 샀어요. 그러면 내일 반등 강하게 놓을까요? 내일 한 번 더 충 하고 놓은다면 뭐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바이오라든지 5G는 좀 존중받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이란 그리고 미국 간의 군사 행동들 때문에 남북 경협도 완전 박살나고 있거든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빠지기 십상이다 생각합니다. 왜? 개인들은 신용, 미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늘 사 들어왔잖아. 그죠? 오늘 같은 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니는 왜 샀는데? 전 코스피 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2600억 들어왔어요. 그것도 네이버 샀습니다. 잡주 아니고요. 그것은 할 만한 자리다 싶어서 장 초반에 적당히 들어갔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들고 나올까? 플러스 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들고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코스피는 몰라도 코스닥은 추가로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꼭대기에 물려 있다면, 그죠?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 들어갔다면 조심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한 번 더 퉁 하고 떨어진다면 이거 추가로 낙폭 나올,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인버스 지수 하락에 대한 배팅 하고 종목은 네이버 그리고
아, 셀트리온만 가지고 카카오는 오늘 매도네요.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오늘 좀 주춤하길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잘 차익 실현해서 현금 보유 앤드 인버스까지 추가한 그런 상황이다. 저 오늘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그죠? 아,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저 정말 기뻤습니다. 왜? 닥터K가, 그죠? 전략 세운 거 매치 잘 되고 있구나. 저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면 전부 다 증거 자료들 다 있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사사한 거 보여드렸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 빠졌는데, 저는 체감이 빠진 거 아닙니다. 5% 차익 실현하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익 실현했는데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 프로세스 조금 토해낸 정도. 나머지 다 차익 실현. 그죠? 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빠르게 바이오 핫7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17만 3,500원에도 드렸고요. 17만 1,500원에도 드렸습니다. 그거 의견 잘 따랐다면, 그죠?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조금 더, 끌고 가겠다. 셀트리온을, 지금은 저점 구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구간부터는 중장기 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부터는. 그죠? 그래서 잘 해왔고, 여긴 짧게 손절손절 하고도 왔습니다만, 여기서 20몇 프로, 26% 이상 먹어냈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짧게 대응 안할 생각입니다. 왜? 이거, 해볼 만한 자리다 생각 들거든요. 해볼 만한 자리다 생각 듭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 텐데,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지, 개별 악재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코스닥에 바이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너무 급등나가니까 잘 해내기 힘들거든요. 셀트리온에 집중하라 그러고 있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잘 했다면 지금 손실 별로 없어요. 그죠? 반등하면 다 불었습니다.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보이려면 16만 8천원 여기 밑으로 안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데요. 그쪽에서 또뭐 좋은 소식이 있고 하면 이 지지부진한 하락 추세 돌려내고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저항권에서 240일 인근에서 매도 그리고 월성 깨진 매도 하라는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큰 문제 없을 테고 여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사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자, 오늘 깨지면, 그죠? 가볍게 끊고 나왔다면, 여기서, 그죠? 수익 난 부분, 조금 손절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별 무리 없었겠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밀렸으니까, 먹은 거좀 토하는 정도 되겠죠? 그죠? 먹은 거 조금 토하는 정도. 10%씩 까진 거 없어요. 그죠? 의견 제시도 공격적으로, 뭐 매수하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그렇게 할수 있다 정도는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매수 매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요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휴젤은 갭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렸는데 지킬 선은 좀 지키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락한다면 또 박스권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을 보니까요. 휴젤은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좀처럼 여기 밑에 안 무너지고요. 35만 7천원 자 여기 37만 4천원만 잘 지켜내면 좋을 텐데 내일 만약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에 출렁하고 깨지면 또 밑으로 처지기는 처질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네. 그죠? 외국인이 이 필러죠. 보톡스 필러 이런 쪽에
화장품 쪽 이런 쪽으로도 진출했기 때문에 성장성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쉽게 안 밀려요. 관심권에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HLB 오늘 이제 20일 터치하려는 모습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매도했었어야 돼요. 6%씩 두드려맞는데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14%씩 깨지는데도 매수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9만원 간다 말씀드렸고 92,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섰으면 20일 지지해야 되는데 20일 훼손하는 음봉 떨어지면 오늘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안 하고 끝까지 들고 가죠.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밑으로 내일 빠질 가능성 훨씬 높다 말씀드립니다. 헬릭 스미스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지부진합니다. 신라젠 오늘 고점에서 밀릴 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던졌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틀만 40% 갔는데 던져야죠. 밀리는데. 와, 내 매수 단가 저기 위에인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매수 단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매수 단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격언 있을 겁니다. 매수 단가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내 매수 단가 저기 위에서 손실이면 안 끊을 거냐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은 매수 단가를 기억한다는 건 내가 손실이 지금 50%인데 손실이 뭐 70%인데 어떻게 끊어? 평생 못 끊어요. 그러면 수익 나느냐? 나면 다행인데 끝까지 끌고 가서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안 수익 나지 못하고 57% 정도 57% 정도 손실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그렇죠? 자, 20년 전에, 그죠? 매수해서, 아유, 난 몰라. 물려도 우량주 그냥 중장기 할래. 그죠? 본전은 크녕. 그죠? 50만원 하던 게 23만 2천원입니다.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내 매수 단가가 위인데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 안 했는데 손실 났다고 안 팔면 되겠지. 그런 생각도 정말 오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매수 포인트가 틀린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이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30몇만원대 산 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죠? 아직도 안 던지고 있는다. 중장기 한다. 언제 본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본전 못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죠? 여기 위에. 이 험난한, 그죠? 경쟁자들이 엄청난 이 시장에서 계속 잘 간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내 본전 안 왔다고 끝까지 들어간다면 지금도 반토막 아닙니까? 그죠? 36만원에서 지금 17만원 반토막이지. 그죠? 저한테 예전에 여기 방송할 때 집 팔아가지고 30몇만원에 샀다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안 던졌으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닥터케이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15만 4천.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낙폭도 크고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쓴소리 하니까 듣기 싫을지 몰라도요, 내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그래서 신라젠은 팩사백 이 신장암 임상실험에도 사용해도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통과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 점 한가 맞았을 때 정말 좀 암울했다면 이제 반등할 수도 있겠다,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일 상가 갖고 오늘 11%인가 제가 올라간 거 봤거든요. 야, 17%까지 갔었네. 오늘 꼭대기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죠. 오늘 사자마자 17%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관심 없어요. 그죠? 메디언 7% 하락입니다. 여기 상승하고
시주권이긴 하나 부담스러우니까 신규 조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7% 하락. HLB 생명과 강한 추세 무너지니까 추가 하락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 일단 양호하고 오늘 조정폭도 적당하니 30만원 밑으로 안 깨지면 30만 2천원 여기만 안 깨지면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메디포스트 그냥 박수권. ABL 바이오 하락 추세 이렇게 돌려내니까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GTBNT 여기 20일 깨지니까 밑으로 밀립니다. 가지고 있는 분 매도했었어야 돼요. 셀리버리 7% 빠집니다. 여기 위로 잘못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젠벡스 20일 깨지네요. 밑으로 추가 하락할 겁니다. 가능성 높아요. 쌈바 관심 없어요. 유한양행 지지권에서 어저께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늘 밀리는 거 별로 세게 안 밀리네요. 비교적 제약주 군이고 그죠? 안정적이니까 크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이 수익 내는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죠? 많이 수익 내는 거뭐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 막10%막 올라가니까 이쪽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안정성을 추구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탑 트레이더 아니라면 잘 해내기 힘듭니다.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다시 한번 더, 고위험, 고수익을 택하시기보다는 안정성을 택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별로입니다. 대용제약 별로예요. 보령제약, 오늘 강하게 밀립니다. 동아소시오도 크게 밀렸으나 다시 끌어당기네요. 위로 올라탄다면 양호, 밑으로 쳐져도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울바이오 파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 심하고 이큰 전광판을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하게 가고, 카카오는 아까 장중에 플러스도 전환했었습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양호한 흐름이다. 게다가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오늘 시장이 1% 넘게 빠지는데도 플러스권인데, 닥터케이는 다 차익 실현해버렸다. 그리고 시장 조정, 추가로도 예상되니까, 포트폴리오 아주 축소하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인버스도 제시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그리고 바이오, 5G, 핸드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 높고요. 밑으로 저점이 깨지면 추가로 반대 매매 등 그런 선전 물량 한번더 투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코스닥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이.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오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 그냥 체면 좀 구기더라도 확전을 피하고 그냥 갈 것인가? 와, 그거 쉽게 그 사람의 성향을 봐서는 쉽게 그렇게 안할것 같거든요. 지금 공수부대고 그다음에 폭탄 실컷 실은 그죠? 전투기 지금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새벽이라든지 기습 공습을 통해서 보복성 공격을 또 한다면 전 세계 시장은 또 요동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태 봐가면서 홀딩 보다는 차익 실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붙잡아봐야 붙들고 있어봐야 수익으로 전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다음 기회 노리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닥터케이는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